자, 조승민 선수가 좀 불안한 면이 있는데 과연 오늘 그걸 어떻게 커버할지 한번 지켜보죠. 자, 이번엔 백핸드 클립. 조승민의 서브 1대1입니다 자, 넘어가지 않았어요. 부담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네. 그러나 그 다음 서브에서는 포인트 정영훈. 조승민의 선제였습니다만 한 번 더 버텨내면 백핸드 플릿으로 많이 저 응수를 하거든요. 네. 이러한 것을 선수들이 자 이번에도 걸리고 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. 네. 나갔어요. 서브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돼요. 예. 이번에도 리시브는 좋았습니다. 조승민 선수가 백사이드에서 백핸드가 자꾸 지금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이번에는 자, 이번에도 조승민 좋습니다. 4대7 석점차 조승민 맞바 8대4 정영훈 영리 노려냈던 포인트 득점 장면이었습니다. 이번엔 조승민이 노려나 5대9 네트 첫 번째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. 나갔어요. 두 번째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조승민의 서브 살아있어요. 아 조승민 선수가 두 번째 게임 가져갑니다. 발리를 걷어올렸고요. 네트 맞고 투바운드가 됩니다. 조승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공이에요. 바닥에 맞아봐야 알잖아요. 정영훈의 공략이 통해서 나와도 긴장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걸렸어요. 조승민의 한 점 차가 됐습니다. 자 백핸드 바나나 플릭. 서브가 좋은 선수잖아요. 상당히 좋은 선수죠. 근데 오늘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. 찬스 볼 밖으로 내보내고 같아요. 3대4 다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정영훈입니다. 조승민의 강타 3구 조승민 이번에도 효과를 봤네요. 야, 연속 두 포인트 모두 다 좋은 서브가 들어갔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해줘야 되겠죠. 나가고 맙니다. 네, 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연속 넉점 실점이에요. 네. 조승민의 이번 탑스핀의 게임입니다. 조승민 탑스핀 넘어 6대8 나갔어요. 입니다만 인삼공사가 이길 때 임종훈이 2승을 잡았습니다. 나갔어요. 받지 못하는 조승에 대한 대처를 좀 해줘야 돼요. 조승민의 서브 아. 서브 득점 이어집니다. 자 이번에는 선수는 작전을 잘 때 과감한 공격이 필요합니다. 동점으로 가느냐 게임이 아. 끝나느냐 게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. 세 번째 게임은 정영훈의 서브로 출발을 합니다. 서브 득점 정영훈 다시 한번 조승민의 탑스핀이 네트에 걸려 정영훈 선수가 맞춰주질 않고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서 두 포인트 세 번째 게임 먼저 따냈습니다만 저렇게 네. 조승민의 방금과 같은 그런 공격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정영훈. 자 이번엔 정영훈 선수가 어렵게 발리로 경기는 약간의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예요. 네. 정영훈 한 포인트 약게 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. 네. 이번엔 맞받아 쳐봤습니다. 대결 찬스 볼 조승민의 조승민의 강한 공격이 또 한 풀어졌어요. 자 4대4 중요한 점수입니다. 아~ 자 서브 득점 정영훈 그렇습니다. 5대4 세 번째 게임 테이블 위치가 바뀌었는데요. 네트 밖 방향도 그랬고요. 5볼 네트 걸리는 조승민 다시
정영훈 강. 아, 얕게 하네요. 네. 자, 아, 좋아요. 완벽한. 다시 한 점 차. 7대 6. 조승민 맞받아 치면서 서로 다 익숙해져 있을 텐데 상대가 쉽지 않은 실력들의 소유자 조승민이 게임 따냈고 세 번째 게임도 리드를 찾아왔습니다. 아, 야, 조승민 정말 페인트 좋았어요. 네, 라스트 모먼트 나갑니다. 서브 득점. 정영훈도 포기하지 않. 자, 이번엔 어떤 서브를 선택할지. 정영훈 서브 득점 연속 두 개. 그러면서 동점이 됩니다. 나인홀 배구 동점. 조승민의 서브 두 개. 다시 정영훈이 앞서갑니다. 역전의 역전이 양 선수가 번갈아 가는데 그 이후엔 계속 연속 득점.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러나 조승민 역전. 자, 지금 아마 보여주면서 조승민의 이제는 매치 포인트. 아~ 나갔습니다. 결국 첫 번째 매치 조승민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팀에 귀한 1승을 만들어줍니다. 정말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